태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지미! 걱정이요 걱정이야. 전쟁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 백성들의 민심은 어떠하오? 전하, 아래옥교 황송하오나 전국에 있는 유생들의 상소문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전하, 무엇이라? 읽어보시오. 전하, 읽을 수 없사옵니다. 어서 읽어보시오. 전하, 저는 도저히 못 읽겠사옵니다. 전하, 읽어보래도. 예, 왕이라는 작자가 전쟁에만 눈이 멀어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있으니 씹어먹어도 시원치가 않다! 닥쳐라 이놈아! 닥쳐라! 도지님이라고 어느 한자이라고 그 딴소리를 하느냐! 내가 안 읽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써서 올린 거예요. 아니, 네가 너무 잘 살려서 읽었어. 이제 첫 번째 장 읽었어요. 이거 마저 다 읽었으면 아주 마저 죽겠네. 미안해, 미안해. 에? 네! 전하! 전하, 일부 백성들의 볼멘 소리일 뿐이옵니다. 그리 걱정되시면 대갈공명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지요. 좋소, 대갈공명!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대갈공명, 백성들의 민심이 떨어지고 있어. 어찌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소? 전하, 이젠 이걸 꺼낼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돌아가신 선왕께서 전하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꼭 열어보라고 저에게 당부하신 것이옵니다. 이 안에는 전하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는 예언서가 들어있사옵니다. 예언서라?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 오래돼서 안 열리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구나. 야, 되게 많다. 야, 이거 읽어보자. 야, 어? 야, 예언서. 어. 오랑캐를 잡아왔사옵니다. 오랑캐를 잡아왔사옵니다! 분하다, 이렇게 잡히다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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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오! 오! 이야. 대박! 이야! 소망짱! 이야, 신기하다! 내 이놈! 무릎을 차려! 무릎을 꿇어라! 너희 황제가 있는 위치를 대라! 절대 말할 수 없다! 곧 나를 구하러 청나라 최고의 검술 신동이 올 것이야! 장인이다! 전하, 피하십시오! 야, 검술 신동이라네. 신동이에요. 어? 어. 신동이다! 아. 신동 맞잖아요. 아, 이 신동! 어. 야, 신동 오랜만이다. 어, 아니, 어? 오랜만이다. 이때다 잡아라! 내놈! 무릎 꿇어라! 내놈! 감수성에 쳐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지 못한다, 이 더러운 놈아! 더러운 놈이라고? 어찌 그따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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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 아! 죄송한데 빰이야, 내 딴 딴.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애드립이냐? 이 녀석, 다른 대로 말해라. 다른 대로 말해. 말을 할 터이니 이 칼만은 제발 아우 치워주세요. 아우 무서워. 자객이란 작자가 칼을 무서워하다니. 그러고도 어찌 쌍꺼풀 수술을 했느냐?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 우리 작가, 남혜진 작가라는 그 작가가 쓴 거야. 어딨어? 저쪽에 있는데. 야, 너 쌍꺼풀 되게 잘 됐어. 오, 쟤 잘 됐다. 꼬미나, 꼬미나. 압구정력. 압구정력. 에이, 야, 넌 남자 몸에 칼을 대고 그러냐, 왜? 야!
아. 어. 아니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 그래, 아야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그래 그래 그래. 네. 이놈 물 끌어라. 이 장군. 예. 이 작자들을 처형하시오. 알겠사옵니다. 네 이놈들, 니들 청나라군은 우리 10만 군사에게 곧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잠깐. 나부터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내 뒤에는 슈퍼주니어 팬클럽 수십만 대군이 있다. 그럼 그 중에 네 편은 몇 명이야? 아니 그래도 살 빼고 한 세네 명. 아니 수술하고 한 다섯 명 늘었어요. 아 그래? 아, 야 동희야 너 뚱뚱했을 때 입었던 옷 나 좀 주면 안 되냐? 에? 그걸 널 왜 주냐? 차라리 살쪄서 내가 다시 줄게. 아 요요 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돼지. 아무한테 돼지? 리플 달아 리플 달아. 전하 비포 앤 애프터 돼지호랑 캐를 잡아 싸웁니다.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알리고 슈퍼주니어 팬클럽 엘프 만세 풍악을 울려라.